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섭식장애의 뇌과학적 측면에 관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윤리 교수입니다. 오늘 강연은 섭식장애의 뇌과학적인 측면에 관해서입니다. 섭식장애란 체중과 체형에 대한 집착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리고 섭식과 관련해서 부적응적인 행동들을 보이고 이로 말미암아 몸과 그리고 마음에 큰 손상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이 섭식장애는 단순한 다이어트와는 다른데요. 이 섭식장애는 굉장히 심각하게 체중이 줄더라도 그것을 더 부정하고 더 계속해서 이제 다이어트에 몰입하고요. 이게 생활 전반에 그리고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이제 반복해서 멈출 수 없이 지속하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거식증이라고 얘기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는 질환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아주 심각하게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먹거나 또는 먹은 것을 상쇄하기 위한 보상 행동으로 이런 저체중을 유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정신 질환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심각한 질환이고요. 동일 연령대의 한 12배 그리고 일반 인구의 200배 정도의 그 자살률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대표적인 섭식장애는 또 폭식증, 우리가 흔히 이제 폭식증이라고 하는 신경성 폭식증입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반복해서 폭식을 하고 또 폭식을 또 상쇄하고자 하는 보상행동, 또 삶이 전반적으로 음식이나 체중, 체형에 아주 과도하게 사로잡힌 게 특징입니다. 최신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폭식장애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이제 정신질환으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됐는데요. 이 폭식장애는 이 반복해서 폭식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폭식을 하지만 신경성 폭식증처럼 그 폭식을 상쇄하기 위한 뭐 구토라든가 이런 보상행동이 심각하지는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 비만이나 대식증과는 다르게 폭식 후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책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섭식장애는 특히 청소년에서 호발하는데요. 청소년은 몸과 그리고 정신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발달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영양이 부족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상적인 발달이 안 되고 또 성장이 지체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성인기에까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섭식장애에서 있는 그 보상행동들은 예를 들어서 구토라든가 이뇨제, 변비약, 그리고 체중 감소 약물, 그리고 뭐 각성제, 카페인 이런 것들을 남용하게 되면은 전해질의 불균형이나 대사 불균형으로 심장 질환이라든가 그리고 신장 질환 등 또 신체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한편 이 섭식장애 또 하나의 더 병폐는 그 모자 건강, 여성 건강에 있어서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섭식장애는 그 가족 내 유전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섭식장애라면 자녀가 혹은 할머니가 섭식장애였을 때 손녀가 이렇게 발병이 유전성을 띠고요. 그런 것은 한 가정이 그러한 섭식장애 문화를 이제 공유하는 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굉장히 엄격하다든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착한다든가 혹은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억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섭식장애가 유발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됩니다. 섭식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임신의 합병증도 증가하게 되고요. 또 불임, 또 유산, 또 태아의 성장장애라든가 저체중이나 미숙아 출산 후에 신생아 사망률의 증가 이런 임신의 합병증이나 또 선천성 기형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섭식장애의 이런 심각한 영향은 상당 부분은 영양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양은 특히 뇌 기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뇌는 기본적인 뇌 활동을 위해서 하루 평균 500kcal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뇌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신경 가소성에 소요되는 그런 열량인데요. 이러한 그 500칼로리를 가지고 뇌는 새로운 신경 연접을 하고
시냅스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또 마일린 수초를 연결시켜서 이런 학습을 오랫동안 지속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섭식장애 환자들, 특히 거식증 환자들의 뇌를 보면은 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영양실조로 말미암아서 뇌의 위축이라든가 아니면 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또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체질량 지수가 19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키를 몸무게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체질량 지수가 12 미만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심한 거식증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음식이라든가 또 식후 불안이 전체 생각의 95%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생각이 음식이나 체중의 불안으로 꽉차 있고 반면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우리 작동 기억이라는 것은 정상의 25% 미만밖에 작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중력에 이렇게 단절이 온다든가 끝까지 어떤 결론을 이루는 데까지 생각을 쭉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탈이 온다든가 그런 이제 학습에 필요한 그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또 굉장히 강박적이 되고 완고해지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고 때를 많이 쓰고 이런 성향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섭식장애, 영양실조에 빠졌을 때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식증, 그리고 폭식증, 이런 비만, 이것은 체중에 따라서 이렇게 한 일직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는 스펙트럼 상의 질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섭식장애 특징들도 거식증과 폭식증, 그리고 비만이 서로 이제 특징을 공유하되 어떤 특징이 더 많은가가 달라지는 이런 스펙트럼 상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박적인 성향은 거식증에서 두드러지는 반면에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 상처받은 기억들은 폭식증에서 더 많다던가 또 비만인 경우에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험이 많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각 질환별로 특징이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편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음식을 봤을 때 정상인들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건강한 여성이라면 음식을 보면 몸의 보상 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고 뇌에서 음식은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성 식욕부진증 여성에서는 음식을 봤을 때 전전두엽에서 예외적인 반응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 신호에 대해서 놀란 반응이 두드러지고요. 자율신경계 반응도 각성 반응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회복 후에도 지속되는 어느 정도는 타고난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들의 특징이겠습니다. 소아청소년 거식증 환자들의 특징은 외로움, 또 수줍음, 열등감, 이런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식증이 지속되게 되면 대략 환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점점 신체적인 혹은 심리사회적으로 장애 상태가 되고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돼서 온 가족이 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식욕부진증의 치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영양적인 측면 일단 초점을 맞추게 되어서 영양의 공급과 체중 증가를 제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동반 정신병리 그리고 문제 섭식 행동들을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고요. 증상이 다시 악화되거나 다시 체중이 감소되는 이런 재발을 막는 것을 이제 궁극적인 또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강연을 듣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질문 주세요. 제 주위에도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약물 치료 외에 섭식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섭식장애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치료는 이제 영양의 회복, 그리고 식사 습관의 회복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인지행동 치료라든가 그런 행동의 변화, 영양교육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한편
방금 강연에서도 드렸다시피 많은 섭식장애 환자들이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서 또 다른 정신병리라든가 약물치료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약물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장기적으로는 섭식장애를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만을 동반하는 경우에 그런데요. 하지만 저체중이거나 특히 거식증이 심한 경우에는 운동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이나 폭식장애는 어렸을 때부터 섭식 행동이 다소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맛이 덜 까다롭다든가 더 많이 먹고 빨리 먹고 혹은 좀더 과체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만 유전자, FTO 유전자라고 하는 비만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환자들에서 섭식 장애가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서 보이는 충동성과 그리고 주의 집중력 저하가 이 신경성 폭식증도 공유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 들으시고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섭식장애가 유전성을 띠는 질병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유전성을 받은 영유아의 경우 섭식장애라고 판별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섭식장애 유전적인 특성으로 알려진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강박적인 성향, 또 하나는 대사성 질환이나 비만을 일으키는 것과 반대되는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 이두 가지 성향이 있을 때 거식증에 더잘 생긴다라는 그런 유전적인 결과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큰 유전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전자적인 이상이 있다고 해서 다 섭식장애가 발병하거나 거식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소인하고 맞물리고 또 삶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거식증으로 발병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때그 발병 없이 정상적으로 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지나치게 강박적이라든가 혹은 불안의 정도가 높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먹는데 지나치게 까다롭다든가 이런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좀 여유 있게 마음을 편히 하고 골고루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양육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편 현대 사회에 이런 마른 몸매를 이상화하고 또 몸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게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큰 요인의 하나입니다. 또 친구들 간에, 또래들 간에 체중에 대해서 혹은 체형, 몸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그런 문화에 있다든가 한다면 이런 것들이 추후에 체중 감량, 다이어트로 쉽게 빠지게 되고 섭식 행동이 조절되는 것을 와해되게 해서 섭식장애의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성 폭식증, 그리고 폭식장애 그런 발병 요인은 출생 전부터 있었던 그런 유전적인 소인, 그리고 임신 중에 있는 산모의 스트레스, 또 10대 이전에 있었던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 그리고 10대 초반 혹은 10대 중반의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그런 굉장히 놀림을 받거나 또 괴롭힘, 낙인을 당했던 이런 경험들이 촉발이 되어서 이런 발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폭식 장애는 많은 경우에 음식 중독적인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음식이 과연 중독의 대상이 될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하면 술, 약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음식이 과연 중독이 될수 있는 어떤 대상이느냐는 개체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체 간에서 음식을 가지고 더 보상을 느끼느냐 하는 이런 민감성은 음식 신호에 반응하는 뇌 보상 체계의 활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더 민감할수록 맛 좋은 음식에 더 탐닉하기 쉽고 결국 체중 증가가 더 초래되기 쉬운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음식이 더 중독성을 띨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반적으로 당지수가 더 높은 것, 그러니까 단당류로 빨리 바뀌기 쉬운 예를 들어서 백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독성을 더 갖기 쉽게 하고 한편 고지방 그리고 당분이 많은 설탕이 많은 음식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더 중독성을 유발하기 쉬운 그런 음식 메뉴가 됩니다. 치즈케이크가 대표적인데요. 치즈케이크를 간헐적으로 준 쥐에게 뇌의 도파민을 측정해 보면 그 중독성을 띠는 그런 뇌와 비슷하게 도파민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 코카인 중독에서도 어떤 중독 물질을 봤을 때 도파민이 확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런 것이 음식 중독에서도 원하는 음식, 중독에 그 탐닉하기 쉬운 음식을 봤을 때 음식 중독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도파민이 쉽게 활성화됩니다. 또그 약물 중독과 다른 그 공통점은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약물 중독의 금단 증상일 때 많이 상승되어 있는데 음식 중독인 사람에서도 일종의 금단 증상과 비슷한 그런 포만감을 느낄 때 아세틸콜린이 상승되게 됩니다. 일부 환자들에서 음식 중독이 뭐랄까 약물 중독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는 부분이 이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신경성 폭식증과 폭식장애 치료는 원인적인 측면 그리고 병의 발병 기전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는 그동안 불규칙했던 식사 습관을 바로잡는 식욕 조절의 항상성 회복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보상과 또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느끼는 이런 처벌의 그런 느낌을 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건강한 식사로 이 보상과 처벌의 균형을 옮겨주고요. 음식을 만났을 때 느끼는 이런 충동성을 완화시켜주는데 또 치료에 일부 개입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을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요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저녁에 폭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식을 먹곤 하는데, 저는 단지 보상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공복감이 생겨서 먹는 건데, 이건 역시 섭식 장애의 일종인지 궁금합니다. 일시적으로 야식을 먹거나 혹은 저녁에 공복감을 느끼는 것을 다 장애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고 혹은 그 정도가 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진단 기준에 따르면 보통 이제 섭식장애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을 때 이제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와해된 식생활 패턴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 식습관이 깨지기 시작했는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교정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아, 이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미숙하더라도 일단 할수 있는 것부터 바로 잡아놓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섭식장애가 초기에 시작할 때 완벽한 식단, 완벽한 몸매, 그리고 단기간에 빠른 어떤 체중 감량을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뇌 보상 기전에 와해하고 맞물려서 이제 반복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식습관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조금 내가 목표로 하는 체중 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 나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부터 내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될지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요약하면 이런 청소년기 굉장히 성장과 발육에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섭식장애가 쉽게 호발한다는 것은 이 시기에 뇌발달과 그리고 신체 성장의 정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 가임기 여성에서 섭식장애는 이후 임신이나 육아를 통한 2세 합병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섭식장애가 여성 그리고 사회의 미래에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섭식장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조기 치료 시에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한편 섭식장애 발병은 현대 사회에 이런 획일화된 미의 기준이라든가 풍요로운 음식에 말미암아 점점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또 미에 대한 좀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